지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너무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분은 바로 슈즈의 희철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무소속의 홍지민. 웰. 앞으로 계속 파이팅. 여러분들 보셨죠? 희철 오빠의 노래 연습에 지민 언니가 힘이 되어주었는데요. 저랑 연습할 때보다 노래 실력이 더 느는 것 같네요. 자, 이어지고 저와 희철 오빠는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럽게 호흡을 맞춰봤어요. 우리의 찰떡 호흡이 부러웠던지 시선을 떼지 못하던 강인이가 자리를 피하는데요. 설렘 반 두려움 반 우리의 첫 무대를 향했고 제너드와 관객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제가 워낙 무대 체질이라 전혀 떨리지 않지요. 희철이 인기 끝내주는구나. 실력을 갈고 닦은 보람이 있어. 키라의 아름다운 사랑의 듀엣곡 감상해보세요. 손만 잡아도 이런데 키스시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 정도면 만족해요. 어느덧 우리가 준비한 모든 공연은 끝이 나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순간인데요. 뮤지컬 제너드의 남자 주인공 희철 오빠, 강인, 건명 오빠의 멋진 노래로 오늘의 이 감동을 영원히 간직해보세요. 오늘 희철 오빠가 안무 연습에 도전해본다고 하는데요. 어디 지켜보겠어? 저런 맨 다정한 귓속말이냐고요? 별것도 아닌데 사람 참 귀찮게 해요. 희철 오빠 혹독하게 가르쳐주세요. 일단 나에게, 나는 너에게. 알겠어.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에게 반했어. 우리 모두 다 알고 희철이만 모르는 안무. 희철 오빠 좀 움직여보지 그래요. 내가 찍은 여자. 손 없고요? 있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뮤지컬 배우 김희철이 처음 공개하는 안무. 내가 찍은 여자. 당신은 날 너무 좋아해서 문제야. 우리 희철 오빠 막상 하니까 괜찮은데요? 네,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희철 오빠의 몸이 한결 가벼워 보이죠? 춤 실력이 기대되는데요? 성격 까칠하긴 예민한 티 내시는 거 하군. 자, 딱 몸 누여. 날 잡아. 딱 그쪽 가. 내가 찍은 여자의 안무 포인트는 여자에게 보내는 손짓과 골반 튕기기. 이게 이렇게 치면 되게 이상하잖아. 희철 오빠의 저 몹쓸 허리 놀림. 글쎄 그다지. 아무도 막 이런 거 하면 막 근데 이게 제자리면 이상하다고. 흔들어줘야 돼. 제자리면 이상하다고. 하나 둘 셋 넷. 난 너에게 반했어. 내가 찍은 여자. 희철 오빠가 다가오자 드리워지는 어둠의 그림자. 오 노! 아 이걸 제자리에서 하니까 이상하구나.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내가 찍은 저질 댄스에 몸을 맡긴 희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너무 드러워요. 아 너를 찍은 너.
방이 정해졌는데 옆으로 할까? 희정쌤이 하면 멋있는데 희철 오빠가 추는 순간 저질이 돼.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참 민망하게 짝이 없어요. 창피해 빨리 나오면. 여기 두고 여성분 좀 있어주세요. 잘 볼게요. 여성분들 여기 있수. 유혹할게. 난 너에게 가냈어. 이젠 정신줄을 다 놓아버리고 무아지경에 빠진 우리 희철 오빠. 어쩜 그렇게 흔들 수 있을까? 그것도 능력이다. 잘 안 보여서 아쉽긴 한데요. 희종쌤 춤은 정말 멋져요. 김희철 오늘 대박. 큰 웃음을 주시는군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신났나 보네 오늘은. 자신 있는 춤이라며. 영. 희철아 제발 그만해 맨. 이제 제대로 안무 연습하는 것 좀 볼까요? 노래 춤까지 와우 폼나는데. 당신이 찍은 여자 여기 왔수. 와 총각 나랑 한번 만나볼 텨?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금방 따라하긴 하네요. 슬슬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무리였나 봐. 소니와 키라의 신나는 춤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어, 너 혼자 여기 있는 거야. 어, 올 거야, 너한테. 이거 알지? 원, 투, 쓰리, 포, 엉덩이 빵 때리는 거 알지? 아, 엉덩이 때려요? 어, 손으로. 네. 엉덩이 친다니까 좋아하는 것 좀 봐. 자, 뭐라고 해? 엉덩이 때리는 거. 나도 때리기만 해. 5, 6. 신나게 춤춰. 우리 신나게 춤춰볼까, 맨? 진짜 세게 입고 춤을 춰봐요. 저처럼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젠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희철 오빠. 우리 뮤지컬에서 연인 사이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연인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입고 아무리 싫어도 좀 제발. 이렇게 한 세트야. 여기서 이렇게 붙을 때 이렇게 한 세트야. 대신 생각이죠. 어, 대신 이렇게 한 세트고 여기. 이렇게 한 번만 나 더 건드려봐. 그땐 가만히 안 있겠어. 이번에 어머 어때? 여기도 키스 같은 거 있어? 없어. 야 이런 거 우리 팬들이 좋아해. 키스 같은 거. 첫 키스는 아내랑 하십시오. 난 정말 싫거든. 데니 아저씨 흉내내는 유아 언니 망가진 모습이 완전 웃겨요. 와, 이젠 대본도 안 보고 연습하네. 훌륭해, 희철. 브라보! 어떠세요? 짝! 뭔가 또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